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아주 맛있으면서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 모찌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모찌를 만드는데 어떤 모찌를 만드냐, 안에 과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초코가 들어간 모찌를 만들 겁니다. 이 레시피는 이제 파베 초콜릿 만드는 레시피에서 이제 모찌까지 같이 만드는 레시피인데, 파베 초콜릿이 안에 들어있는, 생 초콜릿이 안에 들어있는 모찌예요. 엄청 맛있지 않을까요? 저도 지금 상상 중인데, 생 초콜릿도 만들고 모찌도 만드는 일석이조 레시피 시작합니다. 생크림, 코코아 파우더, 다크 초콜릿, 따뜻한 물, 전분, 설탕, 찹쌀가루, 소금. 먼저 냄비에 생크림을 넣고 약불로 데워주세요. 얘네들이 끓는 게 아니라 끓기 직전까지 데운 뒤 초콜릿을 넣고 잘 저어가면서 녹여주세요. 이때 불은 꺼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저어주시면 초콜릿이 다 녹았습니다. 준비해놓은 틀에 초콜릿을 부어주세요.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. 볼에 찹쌀가루, 설탕, 소금, 따뜻한 물 잘 섞어주세요. 재료 계량은 앞에 재료 소개할 때 옆에 다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랩을 덮고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간 데워줄게요. 전자레인지에서 다 돌렸습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잘 섞어준 뒤 전자레인지에서 1분을 더 돌려줄게요. 아, 뜨거.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. 이제 완벽한 찹쌀이 됐습니다. 쫀득쫀득해 보이죠? 바로 이제 모양을 잡으려면은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짝만 식힌 다음에 모양을 잡을게요. 원래 한 2시간 정도 굳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1시간 정도밖에 굳히지 못했어요. 완전히 굳으면 밑에 전분을 뿌릴 필요가 없는데 저는 달라붙을까봐 전분을 살짝 묻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초콜릿을 넣을게요. 손에 묻지 않게 전분을 좀 묻혀줬어요. 찹쌀떡 안에 늘 크기만큼 칼로 잘라줄게요. 전분가루를 뿌려주고 5등분으로 저는 나눠줄게요. 6등분으로 저는 나눠줄게요. 안에 생초콜릿 하나를 넣고 이제 잘 싸주세요. 하나씩 넣고 굴려주세요. 남은 파베 초콜릿도 코코아 파우더를 묻혀서 만들어줄게요.
그냥 생초콜릿만 먹어볼게요. 저도 이걸 만들면서 반신반의했거든요. 떡이랑 초코랑 과연 어울릴까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.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코코아 파우더의 그 씁쓸한 맛이 혀를 딱 감싸면서 약간 씁쓸한데 이렇게 몇 번 씹으면은 쫄깃함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초코가 진짜 사르르 녹으면서 딱 입안 전체를 달콤하게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 코코아 파우더의 씁쓸한 맛 때문에 막 엄청 막 달다 그렇게 안 느껴지고 쓴맛 뒤에 단맛이 나오니까 적절하게 달면서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초코 그 파베 초콜릿의 쫀득함과 떡의 쫀득함이랑 약간 다르거든요. 찐득함과 쫀득함이랄까? 약간 살짝 미묘하게 다른데 이 두 가지가 어울려지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돼? 아! 찰떡파이? 찰떡파이구나! 찰떡파이 맛이 나요. 찰떡파이인데 약간 더 찰떡파이에서 고급스럽고 더 약간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맛? 아, 찰떡파이 생각을 못했네요. 어디서 먹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봤다 막 그런 맛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찰떡파이였어요. 초코와 모찌를 합친 최상의 맛 초코 모찌를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봬요. 안녕!